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증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JS 코퍼레이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름들이 좀 긴데요.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퍼레이션만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화승 코퍼레이션도 있고요. 네. 또 뭐 있지? 코퍼레이션 붙은 게 되게 많이 있던데. 화승 코퍼레이션은 자동차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류주만 가지고 왔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게스, 마이클 코어스,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케빈 클라인, 이 지금 들으시면 다들 아실 만한 네. 이 업체들 요거를 ODM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OEM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고 ODM은 D가 디벨로먼트라고 개발 단계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들만 ODM 업체로 약간 승격할 수 있다. 그렇죠? OEM보다는 ODM. 요즘에 OPM도 나오더라고요. 네. 브랜드 매니징까지 해주는. 어쨌든 JS 코퍼레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명 메이커들 ODM 업체고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바로 이 잭시믹스죠. 지금 요가복에서 일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코마케팅이 지금 업체를 인수를 해서 잭시믹스랑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잭시믹스가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시 우먼, 잭시 맨즈 해서 잭시 맨즈로 지금 남자로도 넓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젤라또랩이 있어요. 여기는 젤라또랩. 그래서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네일 아트 이쪽으로도 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불황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의 행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성분들 가을도 오셨고 네. 저도 이제 갈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아, 네네. 네,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 나가서 먹어가지고 살찌고 싶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갔는데 지금 일단 백신 접종을 했으면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6인까지는 갈 수 있고 10시까지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네. 하는데 바로 그 전주만 해도 좀 짜증나는 상황이 짜증난다 하면 안 되구나. 그 가족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서 들고 다녀야 돼요. 이 6시 이후에 두 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나마 좀 풀렸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아무리 지금 그 제한이 있더라도 두 번째 맞는 추석이잖아요. 이번에는 저번 추석보다는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옷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1년 전에는 어차피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가지도 않는데 뭐 잘 보일 필요 있어. 잘 됐다 차라리.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고 맨날 무슨 시집가라니 무슨 취직하라니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잘 됐다. 근데 딱 1년이 지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은 갑자기 그리워져 이게. 그래가지고 지난해는 좀 듣기 싫었는데 이번에 좀 잔소리 듣고 싶다. 이게 너무 좀 짜증난다. 이렇게 집안에만 있으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 잔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육전을 붙이다가 손목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가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완화 수혜주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의류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그 골프 관련해서 크리스 FNC나 이런 골프복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이 올랐는데 이제는 골프복 업체들 말고 골프복 입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범용 제품들을 입고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지금 뭐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류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의류주들이 OEM, ODM 업체들에게 먼저 주문을 넣겠죠. 그러니까 가을에 넣고 겨울에 의류 그 완성 업체들이 팔겠죠. 그러니까 우리 OEM, ODM 업체들이 먼저 움직일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JS 코퍼레이션은 뭐 M&A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핸드백 고객사 순위로는 얘네가 게스, 마이클 코어스, 네. 탑페스트리 저는 이건 뭐 처음 들어봤는데 게스랑 마이클 코어스 얘네 핸드백이고 마이클 코어스는 핸드백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의류 고객사에 갭이랑 아메리칸 아웃피터스 있어 AEO 이거 근데 이거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갭이랑 AEO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뭐죠? 한세실업 그렇죠?
한세 시럽이 그 요 그 미국 브랜드들 주로 하고 아메리칸 이글이라든가 요 갭이라든가 저기 뭐야 그 하고 홀리스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뭐 A 저기 브랜드 중에서는 뭐죠 SPA 브랜드 중에서는 SPA 브랜드 중에서 뭐 자라 H&M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하네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원래 그 게스 마이클 코어스 이런 업 이 그 이거 중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단 2020년 브랜드별 매출 비중 보면은 게스 34.5, 마이클 코어스 32.3, 케이트 스페이드랑 코치가 15.7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80%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의류 고객사 갭이랑 AEO는 아직 눈뜰 만한 그 비중이 없죠. 왜 없냐? 이게 2020년 8월 달에 네. 요런 기업들이 아주 그 결단을 하죠. 2020년 8월이면 3월 달에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다들 이 좌절 모드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얘는 과감하게 인수를 했어요, 이거를. OEM, ODM 기업 약진통상을 인수했어요. 600억 원을 주고. 근데 바로 약진통상이 갭, 올드네이비, AU, 미국 브랜드 주력으로 ODM을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JS 코퍼레이션이 핸드백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의류를 데려온 거죠, 이거.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2021년 8월, 9월이 되는 이 시점 1년이 되니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접종률이 올라가다 보니 의류랑 요 그 핸드백이 세트로 된 상태로 이 맞이한 거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핸드백만 메고 나갈 거를 얘네 그 약진통상에서 ODM을 하는 요 의류까지 입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그건 있어요. 뭐 갭 티셔츠를 입고 마이클 코스 핸드백을 저도 페알 못인데 그건 미스매치죠, 사실. 근데 그것까지 따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갭 티셔츠를 입고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 뵈러 갈 때 마이클 코스 핸드백을 그 메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의류랑 핸드백이 이게 된 거예요. 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은 하나의 무기가 더 생겼다. 그래서 약진통상을 팬데믹인 상황에서도 인수했던 거. 그게 이제 빛을 발할 차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이런 의류주를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의류주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오늘 두 종목 갖고 오신 이유 뭐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뻔하지 않은 거를 갖고 온 거죠.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은 네. 너무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신생 업체들을 가져온 거죠. 한세실업 영업무역 좋아요. 뭐 한세실업 그러니까 한세실업은 미국 경기 회복에 그 베팅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 영업무역은 겨울철 있죠. 아웃도어 수에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파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니까. 근데 이제 JS 코퍼레이션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핸드백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나가서 다르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완전히 또 요가복이랑 네일아트 쪽이거든요. 유니크한 거 하시려면 지금 다 달라요. 제가 말한 네 개가 OEM, ODM인데 전부 사업하는 영역이 자세히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의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보다 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네. 가져온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모습도 좋으니까 네. 결국 타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뭐 지금 저희 뭐예요? 그 서부 T&D나 무학이나 지금 이거 다 이번 주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종목? 그렇죠. 결국 무학은... 타점이 중요했던 거잖아요. 네. 하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네. 그래서 타점이 좋은 지금 상황이어서 가져온 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업체 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얘네가 잭시믹스 요가복이 잘 나가서 요즘에 효성 TNC 어떻게 됐나요? 효성 TNC가 올해 최고의 종목은 효성 TNC 아닌가요? 아직 몇 달 남았지만 뭐 이게 효성 TNC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만약에 여기 뭐 주식 대상이 있다면 그쵸 우리 가요 대상이나 다 하잖아요 연기 대상이나 주식 대상을 뽑자면 효성 TNC가 1등이 아닐까요 지금 상황으로서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물론 뭐 신풍제약 같은 것도 되겠죠 뭐 상승률로만 따진다면 근데 정말 뭐 어떤 실적과 이게 연계된 건 이거 같은데 효성 TNC가 이렇게 간 게 스판덱스가 잘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판덱스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걸 효성 TNC가 증명을 하니까 당연히 이 잭시믹스가 잘 팔린 거겠죠. 잭시믹스 같은 요가복이 잘 팔리니까 효성 TNC가 스판덱스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루루레몬을 필두로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 잭시 맨즈로 지금 루루레몬도 보시면 그래요. 루루레몬 원래 요가 선생님들 여자들 예쁜 요가복 하다가 요즘에 맨즈 상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남자들도 지금 그러니까 요가복인데
그게 애슬레저룩이라고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요가복이 그 안에서 요가 수업을 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일상복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진 거죠. 그 층이. 그리고 남자로 넘어갔고 그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젤라또랩을 인수했어요. 이게 이것도 유사한 점이죠. JS 코퍼레이션은 핸드백에 비해 부족한 의류 포트폴리오를 보충하기 위해서 약진통상을 인수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요가복을 위주로 하는데 요가복을 여성분들이 좋아하니까 뭐예요? 요가 끝나고 여성분들의 일상이 그래요. 제가 뭐 이거를 막 우스갯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가나 필라테스 가세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땀을 흘리고 샤워를 딱 한 다음에 어디를 가냐? 네일아트 가가지고 수다를 떠세요. 그 이게 그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이걸 딱 착 문어발식이 아니라 궁합이 쫙 잘 맞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온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젤라또 랩을 딱 가져왔죠. 원래 지금 양양에서 풀파티 해가지고 호텔에서 걸리고 뭐 방역수칙 위반해서 막 그 있죠. 원래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원래 풀파티에서 전부 그거 야광 네일케어 해가지고 밤에 막 춤추고 그 인증샷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젤라또 랩을 인수한다면 어떻게 됐냐면 젤라또 랩이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은 HMB 채널, 올리브영, 랄라블라 이런 데 있죠. 옛날에 왓슨스 없어졌나 지금? GS 왓슨스 그런 데서 팔았는데 이거를 자사몰 잭시믹스로 싹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점 수수료가 한 개도 없어진 거야 지금. 그 HMB 채널을 탁 차단해버렸어요. 젤라또랩을. 그래서 잭시믹스 자사몰에서 파니까 수수료가 없어져가지고 젤라또랩이 인수하자마자 흑자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성공적으로 됐고 거기다가 또 연관돼서 이거 요가복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브랜드 X 파트너스를 설립했는데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국민 PT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똑같아요. 그 연애 그거 예배도 있었잖아요. 연애 예배 딱 그 가입을 하시면은 내 주변에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인데 내 주변에 있는 판매자를 찾아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 갖고 있는 사람. 연애 예배하면은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주위에 살고 있는 이성을 추천해줘.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하고 강사진님을 추천을 해줘서 PT를 받을 수가 있는. 아, 네. 그 O2O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는 하나 보세요. 잭시믹스 요가복이죠. 젤라또랩 네일아트죠. 국민 PT, PT죠.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전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취미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공차기를 싫어해. 근데 영화 사업하고 축구장 사업을 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결이 다른 층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요가복 있는 사람이 저기 네일아트 샵을, 네일샵을 가고 그 다음에 또 PT를 받고 이거는 같은 층이에요. 취미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라 시너지를 이룰 수 없는 아이템만 쏙쏙 뽑아다가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실적 대박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실적이 좋습니까? 네. 자, 코로나19는 전혀 여기서는 이 재무제표 보면은 그냥 코로나19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연도를 지어버리세요. 예. 2020년, 2021년 지어버리면 2018년에 매출액이 217억이었는데 지금 2021년 예상치 2,339억, 10배입니다. 10배. 영업이익은 45억인데 190억 예상되고 있어요. 네. 이 몇 배죠, 이게 지금? 4배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해왔습니다. 아, 영업이익이 2020년에 살짝 죽은 거 빼고 계속 계단식 상승.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얘만 보면은 또 JS가 소팔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이것도 지금 이 코로나19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인수 효과도 있겠죠. 그 아까 인수한 회사가 실적에 반영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20년에 매출액 4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 연도 거의 지금 9,900억 1조 나옵니다, 이거. 1조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79억에서 536억으로 퀀텀 점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이 브랜드 그 인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을 시켰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제가 앞에 말한 스토리 부분. 다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약점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세요. 저거 지금 안 좋은 거 있다. 숨겨진 악재 있다. 그거를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군요. 그리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좀 여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적이죠. 예. 근데 이 여성 왜냐면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필라테스가 그 아세요? 나 원래 필라테스 지금 여성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필라테스가 네. 원래 그 감옥에 수용자들이 이제 막 뼈가 약해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남성분이 만든 게 필라테스예요. 원래 아, 출발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하세요. 요가 필라테스 남자분들도 네.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국민 PT로 가면은 이거는 국민, 이름에 국민 PT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좀 넓혀가는 거죠, 지금 이게. 잭시믹스랑 젤라또랩, 요거 여성향이었는데 국민 PT라는 오토 서비스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내 주변에 내가 PT를 받고 싶으면은 찾아가지고 내가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 버리니까 내가 그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요런 요즘에 오토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잖아요. 배달 시켜 먹고 세탁 특공대 불러서 세탁물 보내고 꽃배달 서비스 시켜서 구독하고 그렇죠. 자동차도 빌려서 구독 서비스 제네시스 구독 서비스 하고 PT도 받고 싶으면 강사 이렇게 찾아가지고 부르고 이 오토 서비스에 이 들어가면은 전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이 컨텐츠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쪽으로 넓혀간다.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점이겠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좀 해본다면요. 이 두 종목 뭐 중기로 봐 단기로 봐야 될까요? 중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로 봐야 될까요? 아 이 뭐 그 단기 중기 다 좋은데 일단 다 좋습니까? 그게 예. 그게 선택의 문제죠. 일단 JS 코퍼레이션은 아직 분출이 안 됐거든요. 지금 네. 이게 언젠가는 1, 2, 3, 4, 5, 6, 6, 지금 6개월 동안 여기 박스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은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되는 거 무서운 거 많이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뭐 또 이거 또 보여 드려도 되는가? 위메이드 보세요. 이게 뭐 기간이 달라서 그런데 위메이드 박스권 돌파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랜 기간에 박스권이 돌파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JS 코퍼레이션의 박스권이 뭐 그렇게 길진 않는데 이게 또 돌파되면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시킨다는 거는 강력한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되면은 위가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위가 3만 5천 원까지 열려버려요. 그 위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 왜 여기서 행보하고 있냐면 전부 다 보세요. 2016, 17, 그리고 19년도 다 여기 2만 5천 원 여기 근방에서 여기 실패했던 이 자리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이 공간이 공백이 여백이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2016년 3월 달에 이 장대연봉 떨어진 데 있죠. 여기까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이걸 순간적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터지면은.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미 고점을 돌파시켰어요. 이거는, 이것도 좋은 게 7월 달에 한번 올라가려다 실패했죠. 이게 똑같아요. 그 연애랑 여러 번 두들기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갔나 없다 그거잖아요.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뚫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째는 거기를 완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매물이 없어요. 이거 다 소화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밑에가. 밑에가 잠겼어요. 이거 끝났어요, 얘네는. 다 잠겼고,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11,000원, 12,000원에서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겠다. 그, 저기 뭐야, 새로운 스토리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 좀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지 않을까요? 지금 1, 2, 3, 4, 5, 6, 7, 7개월 연속 양봉이거든요. 네. 근데 그 7개월 연속 양봉이라고 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어요, 또. 8번 연속 그렇게 나오면 약간 뭐라 그럴까 잠깐 조정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8번 정도. 그래서 뭐 이 다음 달 정도까지 일단 좀 상승이 나와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오면 조금 물량을 더 담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지금 채팅 창에 시청자분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최대 약점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다. 아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네.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사명 변경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 네. 되면은 이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 예를 들어 그 제가 말한 그 버거 할 때 했잖아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명 변경을 해서 무조건 오른 건 아니죠. 맘스터치가 맥도날드의 그 가맹점을 뛰어넘는 그 규모의 확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 거지만 맘스터치라고 변경한 것도 한몫한 거죠. 그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거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 하면 어떻게 알아요? 뭐 바다에 사는 해마 파는 수족관 업체가 뭐 이랬잖아요. 아, 저만 그랬네. 근데 맘스터치로 딱 바꾸니까 뭔지 딱 알잖아요. 햄버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만약에 그렇다면 잭시믹스랑 젤라또랩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젤라또랩은 물론 그 거기서 댕싱 디바가 1등인데 댕싱 디바가 많이 죽었어요. 젤라또랩이 2세대로 나온 업체인데 많이 따라서 젤라또랩은 약간 반경화 재질이고 댕싱 디바는 딱딱한 거여서 이제 그 반경화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예요. 스틱 반경화 스티커로. 그래서 젤라또랩이 더 지금 인지도가 있어요. MZ 세대들에게는. 그리고 잭시믹스는 요가복 1등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잭시민스랑 젤라또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사면 변경을 뭐 마운스터치처럼 감행을 한다. 저는 이건 지금 뇌피셜입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제 생각을 펼치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 간다고 하면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브랜드 X 하니까 제 생각에도 좀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이거 뭐지? 이거 약간 X세대 같은 MZ세대 그 이전 세대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분 브랜드 X코퍼레이션 이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 CEO분이 젊으셔서 국민 PT 오토 서비스도 그분의 세계관을 녹여서 지금 MZ세대를 대상으로 이 사업 펼치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사업 수완이 있고 당연히 뛰어나신 그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주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JS와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 두 종목 중에요.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하기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아, 또요. 이것도. 근데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제가 네. 안 선택한 게 더 많이 갔어요. 네. 몇 개 예를 들면 SM하고 JYP 중에 제가 JYP 골랐는데 SM이 훨씬 더 날아갔죠. 그리고 어제 국순당하고 무학에서 국순당 골랐는데 무학이 갔죠. 예, 그거 감안하세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제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당장 수익이 오늘 당장 더 날 거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고 네. 왜냐하면 JS 코퍼레이션은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가 이어져서 얘는 25,000원 돌파가 나와야지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제가 0.1%라도 더 오를 것 같은 그냥 확률로 따지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갈 것 같고 근데 JS 코퍼레이션이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파괴력이 클 거기 때문에 그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순간의 수익률은 훨씬 크다. 잠재된 수익률은. 그냥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JS 코퍼레이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두 코퍼레이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